자, 이번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페이지 70페이지의 법률행위 해석입니다. 일단 좀 생각을 해보죠. 법률행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죠. 그 다음에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그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에서 그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법률행위를 왜 해석하겠습니까?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 해석하는 거겠죠. 근데 그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의사표시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의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법률행위 해석의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다. 2번, 해석이 왜 필요한가? 법률 효과를 결정해야 되니까요. 3번, 이제 해석 방법이 나오는 거. 2번, 해석 방법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럼 우리가 갑을 우리가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갑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됐다면 굳이 뭐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서 갑이 뭔 소린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법률행위의 효과를 결정하기 위해서 그 의사표시를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의 속마음은 계집을 팔고 싶은데 말로는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인지 집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뭐죠? 법률행위 해석인 거예요. 만약에 을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이걸 우리가 규범적 해석이라고 해요.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갑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을이 들은 것만 가지고 해석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규범적 해석이란 상대방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요 표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는 얘기고요. 요 사례를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표시된 대로 뭐인 거죠? 집인 거죠. 근데 만약에 갑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면 이걸 우리가 자연적 해석이라고 해요.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말은 을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고려하지 않겠다는 거죠. 갑의 의사, 갑의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하는 것, 속마음대로 뭐가 되는 거죠? 계집이 되는 거죠. 다음 겁니다, 여러분들. 뭐가 원칙일까요? 네, 규범적 해석의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또 말을 헛소리한 갑을 보호하기보다는 똑바로 들은 상대방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니까 원칙이 규범적 해석인 거예요. 따라서 별말 없으면 갑이 속으로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표시된 대로 뭐예요? 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요. 그 이제 71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판례 한번 볼 건데, 자, 보세요. 법률행위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죠.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것은 뭘 해석한다고요?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한다고요.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따라서 밑도 끝도 없이 법률행위 해석이란 내심적 효과 의사를 탐구한다 그러면 X고 이유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계속 보시면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에 기재한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 판례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라는 판례인 거예요. 그죠? 그럼 자연적 해석은 예외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는지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첫째,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한다. 이게 중요해요. 자, 왜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냐면 상대방을 보호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상대방을 뭐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이죠. 갑이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다면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니까 말한 대로 집을 팔겠다고 한 거이 되는 거고요. 다만 상대방이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집이 아니라 계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속마음대로 계집을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다. 여기까지인 거죠. 다음 겁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연습 좀 해보죠,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연습해놓고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갑이 지금 을에게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고 있다고 했죠? 집을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원칙에 따라서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집이고 을이 갑으로 사겠다고 한 것도 집이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거든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계집을 집이라고 잘못 얘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수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 거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라는 건꼭 가져가야 돼요. 자, 볼까요? 만약 이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인 거죠. 계집 팔겠다고 했는데 집을 사겠다고 했다면 계약에 뭐조차 되지 않을? 성립조차 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는 거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조금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지금 뭘 팔고 싶다고요? 계집을 팔고 싶어요. 뭘 팔겠다고 했다고요? 집. 다행히 을이 갑이 팔고자 하는 것이 계집이란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갑에게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상대방이 악이니까 알았거나 알수 있었으니까 갑의 의사표시는 뭘 하게 되냐면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되죠?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뭐예요? 계집이니까 이때는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는 거죠? 성립이 되는 거죠. 좋죠? 내가 머리가 복잡해지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중간쯤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머리 연습장을 펴놓고 저출 한번 따져보시면 돼. 그래가지고 따져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하고 깨달음 얻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뭔가를 막 외우려고 하면 끝도 없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거죠. 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도 계집이니까 계집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되게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갑의 입장에서 갑은 계집을 집이라고 오표시 잘못 표시했지만 원하는 대로 계집을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걸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해요. 따라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 결과인 거예요? 자연적 해석에 의한 거죠.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한 결과 의사대로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오표시 무효의 원칙은 무슨 해석 결과라고요? 자연적 해석 결과인 거죠. 먼저 판례를 봐야 돼요. 자, 72페이지 오시면 하단에 판례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판례가 나옵니다. 자, 일단 판례를 보기 전에 이 판례는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다 할까요? 갑토지를 팔고 사고자 해요, 의사가. 근데 계약서에다가는 을토지를 팔게 사겠다라고 적었어요. 그러면 갑토지냐, 을토지냐에 대해서 법률행위 해석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만약에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을토지인 거고, 표시니까. 자연적 해석을 하면 갑토지겠죠? 그죠? 그럼 보자고요, 판례. 72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 있어 쌍방 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대요. 그러면 쌍방 당사자가 매매 대상이 을토지가 아니라 갑토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문맥상. 알았으니까 이것은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매매 계약은 의사대로 갑토지에 대해 성립이 된 거죠. 따라서 만약에 계약서에 적힌 대로 을토지에 대해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인 거예요. 또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고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해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는데 왜 갑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고요? 자연적 해석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 목적물의 집원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자, 우리 판례가 착오라는 문구를 넣어놨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례는 자연적 해석입니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토지인 와는 별개인 을토지로 표시하였다 해도 갑토지에 관한 이를 매매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그러면 갑토지에 대해서 의사가 합치됐다는 말은 무슨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자연적 해석했다는 얘기인 거죠. 위 매매 계약은 갑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곳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을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곳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만일 을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인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을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말소하고 새롭게 갑토지를 을에게 이 비상대방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태표해제입니다. 갑은 을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 원을 기재했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지금 이 사람의 의사는 제곱미터는 얼마입니까? 98만 원이에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표시는 89만 원인 거죠? 그러면 규범적 해석을 하게 되면 89만 원에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98만 원에 팔겠다고 한 것이 되는 거죠. 원칙이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인 거잖아요.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에 성립한다. 왜요? 규범적 해석의 원칙이니까. 또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으나 만약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합의했다는 말이 나오려면 무슨 해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연적 해석을 했다는 얘기고요. 차고 문제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볼까요? 4번.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 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기재되었다면 4번.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요? 착오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 발생하니까.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자연적 해석.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한다. 이게 전부인 거죠. 나머지 이제 질문은 이제 이중 매매. 다시 문제로 갈게요. 이에 대해 을이 승낙하였다. 그 X 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 원으로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X토지를 제곱미터당 158만 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이중매매죠? 다음 설명은 틀린 겁니다.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거고요. 반사회적이지도 않은 거고 사기도 아닌 겁니다. 따라서 1번. 그런 갑과 을 병 사이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아니겠고 3번. 을은 병명이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5번. 만일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죠. 그러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이중매매는 병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반사회적 범죄는 무효고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선의 정의 엑소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정은 갑과 명사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충적 해석입니다. 자, 이 보충적 해석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통해서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3자 입장에서 그 의미를 보충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는 거죠?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 얘기를 해석한 후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적 해석에 대해서는 제3자 입장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을 한 후에 하게 되는 것이 보충적 해석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문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오늘의 마지막이죠. 법률의 해석의 기준에. 자, 한번 적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에 가지고 첫째,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임의법규죠. 임의법규, 임의규정 가지고 해석을 해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 및 조리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외우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 임신 이렇게 외우는 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첫째, 요 네 가지가 단계 문제다. 다시 말하면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 안 되면 임의규정, 안 되면 신의 성실 및 조리. 단계 문제다.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규범적 해석이니, 자연적 해석이니, 보충적 해석이니 하는 요 해석 방법과
해석 기준이 결합이 돼야 돼요. 따로따로 기억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대요. 목적이 결국 원하는 바잖아요. 바라는 바잖아요. 그건 뭐냐면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당사자의 원하는 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규범적 해석이니 자연적 해석이니 보충적 해석은 다 뭘 가지고요? 의사표시 가지고 해석했잖아요. 그것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당사자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규범적 해석이나 자연적 해석이나 보충적 해석은 결국은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해보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끝나면 목적까지 해석이 끝난 거예요. 대부분 끝나겠죠. 그죠?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신관습의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좀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오랜 관행이 있었고요. 이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치 관행을 법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뭐가 되냐면 관습법이 돼요. 그럼 법적 확신이 없는 오랜 관행이 뭐냐면 이게 뭐죠? 사실인 관습인 거죠. 사실인 관습. 그래서 결국 우리 법에 우리 민법에서 사실인 관습이냐 관습법이냐 나누는 기준은 결국 뭐냐면 법적 확신이냐 법과 동일시하는 법처럼 인식하는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이고요. 그럼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가 되는 거죠? 사실인 관습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한다는 말은 의사표시 목적 가지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을 때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오랜 관행과 관련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관용적 표현인 거죠. 관용적 표현. 부동산 사무실 갔더니 피가 2천만 원이래요. 피가. 이게 뭔 소리지? 알아봤더니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프리미엄을 오랫동안 피라는 말로 쓰고 있었다. 그래서 피가 2천만 원이라는 말은 프리미엄, 웃돈이 2천만 원이구나 라고 해석이 된다면 사실인 관습의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중개업자 갔더니 아 여기는요 마피가 천만 원이에요. 마피 이게 뭔 소리지?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피가 천만 원이다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중개업자들이 마피라고 하는 말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면 사실인 관습이 해석에 동원되고 있는 거죠. 뭐 사투리 같은 것도 때에 따라서는 사실인 관습으로서 해석에 동원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임의 규정 뭐 별 의미 없어요. 마지막으로 신의성실 및 조리인데 이 조리라는 말은 뭐냐면 사물의 기본 법칙이란 말이에요.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덥고 해는 동쪽을 떠서 서쪽으로 지고 물은 높은 곳에 나쁜 곳으로 흐르고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뭐 사회통념이라는 말도 쓰고요. 더 흔히 쓰는 말은 뭐죠? 상식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친구가 이상한 짓을 해요. 또래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뭐라 야 임마 너 그게 상식에 맞다고 생각한 일대 상식. 그럼 결국 뭐예요? 의사표시 목적 가지고도 안 되고 사실인 관습 가지고 안 되고 임의 규정 가지고도 안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상식에 부합하게 사회 통념에 부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신의성실 및 조리가 마지막 해석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76페이지 오시면 법률의 해석의 성질이 나옵니다. 법률의 해석은 법 해석은 아닙니다. 그죠? 의사표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판례는 법률 문제로 이해하고 있고요. 따라서 법률심만 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상고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설명이 굉장히 긴데 뭐 정보도 많지 않고 또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우리는 법률행위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것은 법률 문제다. 따라서 상고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 결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이지 풀어볼게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해요. 물론 의사가 일치된다면 일치된 의사에 따르겠죠. 따라서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확정해야 한다. 맞는 점이죠. 그럼 만약에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판례 연결되는 판례인데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상대방이 이해한 것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의사가 일치됐다면 일치된 대로, 의사가 일치되지 않았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해야 됩니다. 왜요? 규범적 해석이 원칙이니까. 2번,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를 밝히는 것을 말하고요. 3번, 규범적 해석이란 표의자의 진위가 아니라 표시행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4번, 이건 나중에 우리가 임대차할 때 설명드릴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의 단서 조항에 권리금액의 기재 없이 단지 모든 권리금이라고 인정,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경우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용인한 것,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나중에 임대차를 틀면 되겠습니다. 5번.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아는 거죠. 상대방이 악이면 무슨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정되는 표시행위죠.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한다. 표시행위를 해석한다는 말은 규범적 해석인데 상대방이 알았다면 무슨 해석을 해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은 5번이고 5번이 답인 거죠. 자, 이번 주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7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고맙습니다.